Stay high.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이 여러분, 리누입니다. Stay 안녕. 현진입니다. Stay 안녕. Stay 안녕. Stay 안녕. 승민이에요. Stay 안녕하세요. 이엔이에요. 어느새 2021년 끝이 왔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진짜 2021년이라는 한 해가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그리고 또 뭔가 또 허무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100%라 치면은 뭔가 50%밖에 못 채운 느낌이죠. 사실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다면은 그 나머지 50%가 채워졌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다는 점. 그때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우리 2022년도 이제 곧 오는데 복 많이 많이 받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고 그리고 건강 해야 돼. 맞죠? 빠염. 정말 올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킹덤 나가서 우승도 하고 소리꾼 활동도 하고 대상도 받고 정말 신인상 받을 때는 이런 그런 큰상 받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재미난 그런 추억들을 쌓아가 봅시다. 안녕. 무대 위에서 스테이를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스테이도 그쵸? 아직도 여전히 제 나에게는 스테이고 스테이의 나귀가 되어주고 싶은 상민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좀더 높이 높이 날아오릅시다, 같이. 스테이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보고 싶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스테이 하면 생각나는 것들, 8월 1일 콘서트, 여러분들이 나에게 써줬던 편지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사계절 내내 나는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계절에 관한 것들이 가사에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내가 마이크 잡고 직접 해줘야 더 와닿는데 그치? 얼른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서로 버티고 기다려보자고요. 아시겠죠? 뭔가 여러분한테 노래 말고도 해줄 수 있는 게좀더 많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밖에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다가올 2022년에도 너무나도 잘 부탁드리고, 저희도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스테이 맘에 더쏙 드는 스트레이 키즈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콘서트에서 서로의 함성을 주고받으면서 에너지를 같이 발산할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봐요. 사랑해요. 아쉽게도 우리 스테이도 많이 못 만났지만 아쉬운 만큼 또 되게 행복한 순간들이 되게 많았고 우리 스테이도 언제나 빛나고 우리 스테이 덕분에 우리가 빛날 수 있고 항상 기다려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희와 함께 하면서 많은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들고 더 행복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또 보자. 안녕. 태희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멤버들이랑 같이 준비하고 계속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스테이한테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남겨진 한 해였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또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꼭 계속 옆에 같이 함께 해줘요. 알겠죠? 올해도 너무 고마웠고,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스테이. 안녕, 승민이었어요. 음악방송 1위도 하고 되게 많은 커리어를 달성했던 한 해였는데 스테이 덕분에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한 것 같네요. 이제 2022년이 오고 있는데 제가 우리 스테이를 정말 행복한 한 해로 만들어 줄 겁니다. 2022년에 어디 가지 말고 꼭 계속 스테이 해주시고 더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많이 할게요. 고마워요. 2021년에도 함께해요. 안녕. Love stay, hey.